자, 그러면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arpagus with Magdalene. 석관과 Magdalene? Magdalene가 저 여자아이 이름이려나? 뭐 아무튼 가보도록 하죠. 처음부터. 어, 뭐야? 방금 피. 피? 어? 아니, 아까 그 피가 더 신경 쓰이는데? 어느 곳에 무척 사이가 좋은 남매가 있었습니다. 오빠 이름. 오빠 너무 이름 길어. 오빠 이름 바꾸자. 너무 길다. 오빠인 아우구스티누스? 오빠인 아우구스티누스는 여동생이 하는 말은 모두 들어줍니다. 아, 그거 별로 안 좋은데? 맞네! 막달레네가 여동생이네. 여동생인 막달레네는 그런 오빠가 좋아서 어쩔 줄 모릅니다. 모두가 그 생활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빠 이름 아우구스티로 바꾸자. 어, 좋다. 짧다. 깔끔하다. 좋네? 과연 현실은 그럴까요? 내레이션님, 마치 동화 얘기해주는 듯이 해가지고 동화처럼 읽었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동심을 와장창해버리면 어떡해요? 이제부터 당신은 그걸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신의 사도인 천사라는 거죠. 어, 나 천사 되는 거야? 어머, 여러분, 나 천사래! 죄송합니다. 그런 당신의 이름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 다규입니다. 한글 안 되는군. 다규입니다. 네, 다규. 이건 역시 동심 와장창 비힐링 공포게임인가요? 글쎄요. 그건 어떨까? 보면 알겠지? 이름은 이름대로 갈게요. 아, 뒤에 더 못 붙네. 에이. 아, 여기까지는 되네? 곰다규라 불러다오. 시리드님 어서오세요. 아, 좋다. 곰다규로 괜찮으신가요? 좋네. 별로. 별로라고 하면 어떻게 돼? 아, 다시 해야 되는구나. 아, 한 김에 다규곰으로 하자. 좋네. 다규곰은 이제부터 천사가 되어 그녀와 그를 이끌어주세요. 즉, 그러니까 이 나레이션 분이 제일 동심 파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녀를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당신 나름입니다. 아니, 왜 저에게 그런 중대한 시련을 주세요? 나 그냥 뒤따라다니면서 스토리 보는 것만으로 좋게 해. 어, 와중에 다리 이쁘다. 어, 귀여워라. 마그달레네, 오늘 밤은 다리 무척 예쁘네. 어? 달도 멋지지만 마그달레네는 오라버니가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래. 다행이다. 오라버니 앞에 그 긴 이름이 또 붙으면 어떡할까? 나 정말 고민했는데 다행이다. 그래, 오라버니면 되지. 오라버니면. 막달레는 농담을 참 잘하는구나. 농담이 아니에요. 달 같은 건 오라버니와 비교하면 쓰레기라고요. 응? 뭐라고? 이 아이 약간 말이 거칠... 쓰레기는 좀 지나치지 않을까? 달, 의문의 1패. 디질 사모님 어서오세요. 달은 뭔 죄니?
그럼 슬슬 방으로 돌아갈까? 리멤버 주인공들이 들으면 화낼 소리. 아, 엄청 혼내겠죠. 아무리 별이 예뻐도 겨울밤은 서늘하거든. 겨울치곤 둘 다 좀 옷이 많이 얇지 않니? 심지어 여동생은 반팔인데? 얘들아 안 춥니? 스스로 방으로 슬슬 방으로 돌아갈까 아니라 좀 옷을 두껍게 입는 게 어때? 네, 오라버니! 얘들아, 내 목소리 들려? 안 들리지? 집으로 왔다. 그럼 잘 자, 막달레네. 좋은 꿈 꿔. 네, 안녕히 주무세요, 오라버니. 오라버니는 오늘도 정말 멋져. 응? 왜 그래? 하지만 분명 그렇네. 오라버니는 막달레네를 이런 기분으론 잘 수 없어. 좀 더 오라버니와 대화를 나누다가 자자. 조작 방법. 뜨뜨뜨뜨. 빨간 눈동자가 세이브? 이쪽은 아이템. 빨간 눈동자가 세이브? 빨간 눈동자가 어딨니? 빨간 눈동자. 어디 숨어있니?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빨간 눈동자라니? 얘야! 너네 집에 빨간 눈동자를 냅두니? 깜짝아. 이건가? 이거구나. 응? 고양이? 세이브 완료! 그래픽 좋네요. 그래픽 좋네요, 진짜. 막달레네. 그냥 보면 힐링 게임이 일상 게임 같죠? 아우구스티노스. 네 이름은 이제부터 아우구스다. 아우구스. 그게 나에겐 편하구나. 응? 여긴 뭐지? 오라버니 방은 이쪽이 아니야. 이쪽은? 이쪽이 아니야. 이쪽이 아니야. 길 겁나 못 찾아. 어떻게 마지막 한 곳 빼곤 다 잘못 가. 아니, 그게 아니라 딴 데를 먼저 보고 가려고 했지. 역시 길지. 아니거든. 아니야. 가자. 네 오라버니 만나러 빨리 가자. 여기도 확인할 수 있는 건 없네요. 대화하는 것 말고 오로지 선택지는 대화밖에 없다. 오라버니! 바로 옆방인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왠지 모든 방들을 다 한 번씩 확인한 거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원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 있었어? 질문이 너무 적절하잖아, 너. 뭔가 내가 지금 덧붙인 요 대사 이어진 것 같잖아. 야, 너 너무 적절한 거 아니야? 순간 소름 돋을 뻔? 절절한 인사는 방금 했잖아. 왠지 아직 잠이 안 와서 뭔가 얘기라도 해주실 수 있나요? 알겠어. 무슨 얘기든 상관없지. 네! 오라버니가 하는 얘기라면 뭐든지! 이건 아버지에게 들은 얘긴데 옛날에 이 별장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를 가두는 방이 있었던 모양이야. 아우구스, 너 왜 그래? 우리 아까까지 굉장히 화기애애했잖아. 왜 그래? 아니야. 내가 원한 이야기는 그게 아니야. 좀 더 뭔가 좀 더 해피하고 피스풀하고 평화로운 스토리를 원했다고. 야, 이거 이 얘기 듣고 가서 자라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누구인진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어. 애초에 사람이었던 무언가라던데. 감옥인가요? 뭐 감옥 같죠? 어. 무언가에 집착해서 살아온 인간이 그것이 되어버린다고 해. 집착해 살아온 인간? 그래서 말이지. 이 집에 갇혀있던 게 여자아이였다나 봐. 여자아이가 갇힐 만한 이유? 뭔가가 된다고도 했고, 뭐지? 뭐 일단은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죠. 아버지의 아버지. 증조부님이 어린 그것을 가엽게 여기고 지하로 데려와서 놀아주려고 했다나 봐. 뭐, 증조부님도 그때는 우리랑 같은 또래의 나이인 것도 있고 해서 뭐 반은 호기심을 가지고 접한 게 아닐까? 그렇게 지하에 간 건 좋은데. 그거 굉장히 불안하구나. 그게 보이지 않는 거야. 넘나 불안하구나. 엇갈려 나간 건가 싶어서 중조부님은 당황해서 집으로 돌아갔어. 하지만 사다리를 올라가는 도중에 눈치챈 거야. 어, 깜짝아. 무언가가 증조부님을 빤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지금 내 플래그를 꽂고 있는 게 아니야. 여동생이 원한대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뿐이야. 끝. 아, 끝? 좀 더, 야, 기왕에 플래그 꽂을 거 나에게 좀 더 정보를 줘. 위기가 왔을 때 빨리 잘 대처할 수 있게. 무서웠어요. 전혀 그런 얼굴이 아닌데? 지금 요 세 명 중에 나만 무서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를 포함한 세 명. 심지어 그게 집 아래에서 지금도 돌아다니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면 오싹오싹거려요. 우와, 무서워. 너 무서운 거 맞냐? 너 진심 무서운 거 맞아? 막달라는 정말 무서운 얘기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이 얘기를 아버지께 들었을 때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는데. 괜찮아요, 다기님. 저도예요. 그치?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어. 김호연님 어서 오세요. 어머, 그랬나요? 말씀해주셨으면 옆에서 같이 자드렸을 텐데. 그건 어떠려나. 참고로 아직 지하로 가는 길에 이 집에 남아있다는 얘기가 있어. 오빠, 오라버니를 위협하는 불운문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막달레네가 부술 거예요. 너라면 정말로 물리적으로 부술 수 있을 것 같아. 오라버니를 위해서! 이러면서 정말 깔끔하게 다 부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안심하세요. 안심해야 되는 포인트인 건가? 네가 부술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땐 뭐라고 해야 될까? 뭔가 저 오빠분과는 좀 마음이 잘 통할 것 같아. 말이 잘 통할 것 같아. 막달레네도 이름 바꿀까요? 아니, 난 막달레네는 뭔가 입에 착착 붙더라고, 말할 때. 잠깐만. 집에 온도가 너무 추워가지고. 으샤. 게다가 다규님의 가오를 받으니 나만하지. 무슨 소리야. 안 돼, 진정해. 그러다 까딱 잘못하면 얀데레 우르트라고. 아니야. 설마. 아니겠지. 저 귀여운 여자아이가? 아니야. 고마워. 자,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제 슬슬 책을 읽고 싶어서 말이야.
이번에야말로 안녕히 주무세요, 오라버니. 오라버니. 오라버니의 독서 시간을 방해하면 안 돼. 어, 그래도 착하네. 응? 뭐야? 아까부터 신경 쓰였는데. 응? 당신 누구야? 응? 설마 나 잠깐만. 내 목소리가 들린다는 건 아까부터 내가 이렇게 콩트처럼 하고 있는 것도 원래는 실제로 진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라는 건가? What?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우리가 보여요? 막달라네. 무슨 일이 있니?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라버니. 잠깐만. 우리 볼 수 있다고? 그럼 다행이지만. 왜 내 이름도 알아? 처음 뵙겠습니다. 천사입니다. 혹시 당신 다규곤? 성서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고? 성서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고? 어디? 어디에 그 이름이 적혀 있... 아, 그래? 대체 어디에 적혀 있대, 성서? 와, 내가 성서에 나온다고? 아, 진짜. 자네 다규교 신자였나? 아, 진짜. 하나님의 사도, 천사인 거지. 천사의 등장은 행운의 전조라던데, 천사가 엿보기나 하다니 질리겠네. 아, 죄송합니다. 어, 뭐야? 막달라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 네, 정말 아무 일도 없어요, 오라버니. 근데 또 이제 오빠한테는 걱정 끼치기 싫으니까 또 이렇게 아닌 척 하는구나, 없는 척. 어, 그래. 다규곤 때문에 오라버니께 걱정 끼칠 뻔했잖아. 에? 내 탓? 아니. 목소리 내서 이야기하고 있던 네 탓, 그건. 그 성서, 바이블이라고도 하죠. 아까 어느 분께서 교회의 실록,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 이름만 천사구나. 오라버니가 더 천사인걸. 너의 오라버니 사랑은 아까부터 많이 봐서 그러려니 하다. 하지만 천사에게 좋게 대해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적혀 있었으니. 들린다. 그 마음의 소리 다 들려. 그 좋게 대해주면 좋은 일이 있을 테니 좋게 대해줘야지라는 그 마음의 소리 다 들려. 엿본다는 건 우리들에 대해 알고 싶다는 거려나? 내키진 않지만 주변 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정도라면. 그건 그렇고 아직 잠이 안 오네. 어쩌지? 잠 안 와? 그러면 딴 데 가볼까? 어, 딴 데 갈 수 있다 이제. 세이브하자. 근데 세이브 중.
세이브 완료. 좋아. 얘가 자꾸 혼잣말을 하는데 창가 너머로 고양이라도 있나? 아, 곰이라도 있나? 완전히 틀리진 않네. 온기는 사람의 신체에 있어서 필요한 거지. 토마토에 설탕이 필요한 것처럼. 아, 뭘 안 해. 토마토에 설탕 뿌리면 맛있어. 근데 그냥 드레싱 뿌려도 맛있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 저 난론가 보네. 그리고 시계는 정시가 되면 댕댕하고 울리지. 그것만큼은 쥐약이라니까. 아, 근데 저 소리를 진짜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 확실히. 어머님이 자랑하는 그릇이 잔뜩. 깨트려도 화내시진 않지만 슬퍼하는 어머님을 보면 오라버니도 슬퍼하니 깨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어. 저거 뭔가 좀 무서운 생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슬퍼하는 것보다 오라버니가 슬퍼하는 게 싫으니까 어머니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자잖아. 조금 위험한 생각법이지 않나? 다음에 낮에 오라버니와 함께 만든 과자야. 할바라는 게 들어있어. 할바? 처음 들어봐. 살살 녹아서 맛있다고. 어머님과 아버님은 출장으로 집을 비우셔서 항상 오라버니가 식사를 만들어줘. 아, 그러니까 약간 오라버니이자 아버지이자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출장을 자주 하시다 보니까. 오라버니가 만든 수블라키, 고기로 만든 요리야. 난 그게 좋아. 좋아. 냉장고는 아까 봤죠? 그러면 나가볼까나. 김나리님 어서오세요. 아, 맞아. 이 방 뭐야? 아, 부모님 방이구나. 어머머, 아버님이 그런 거려나? 책을 저렇게 두지 말라고 그렇게나 어머님에게 혼나놓고는. 나중에 도서실에 돌려 들어가자. 아버님이 또 혼나는 건 불쌍한걸. 지금 안 챙겨 근데? 아, 챙기진 않네요. 트럼프네. 난 블랙잭이 가장 좋아. 난 원카드. 심플해. 오라버니는 신경쇠약을 가장 좋아하고. 그렇군. 아버님이 중요한 걸 숨길 때 반드시 사용하는 상자야. 잠깐, 그거 너무 아버님 단순. 아버님 그거 금방 들켜요, 아버님. 뭔가 그러니까 숨긴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게 나만이 알고 싶어가지고 숨긴다는 걸 텐데 그렇게 대놓고 그 상자에 넣어놓으시면은 모두가 아버님이 비밀을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얘 상관은 없는데. 아버님은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 그 얘기 바로 나왔어.